자, 오늘 트랙터 상차입니다, 상차. 이제 비닐을 이제 다 작업했으니까 이제 창고로 이동하려고요. 나요 차량은 5톤 차량이에요, 5톤. 사다리 달린 5톤 차량인데 유지 비용이 조금 나가네요. 자, 이제 트랙터 올려볼게요. 네, 농작업을 하다 보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종아선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올라가실 때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빨리 가다가 사고나요, 사고. 자, 올라왔죠? 자, 이제 올라왔으면 브레이크랑 방목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밀릴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제 사다리 잡을게요. 여기 사다리 차로도 유압으로 작동된 거라서, 유압도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이런 차량 혹시나 구매하시게 되면, 유압도 한번 봐주시고, 정비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1년에 두번 갈아요, 두 번. 그만큼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모든 차는. 자, 안전바 걸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창고로 이제 이동할게요. 자, 창고에 왔습니다. 사다리 자, 이제 안전바. 안전바를 체인을 풀어주고요. 이제 사다리 펴줄게요. 자, 사다리 펴집니다. 자, 저도 농사를 짓기 전에 이런 차 보면 한 번씩 데리고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실 때도 조심 올라가시고요. 높으니까. 자, 내려오실 때는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저는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안 잡아요. 잡으면 혹시나 브레이크 잡아서 올라갈까봐 박스를 넣어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랙터 상차, 하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냥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니까 별거 없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